지붕은 건물이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계단 위에 지붕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동에 들어오시면 지동은 5층인 넓고 높은 건물이어서 저측과 우측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3층에는 학생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PC 교육 실습실이 있습니다. 한진관에는 각 층마다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탐진관은 각 층마다 제일 끝쪽에 뒤로 나갈 수 있는 뒷문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탐진관 뒤쪽 건물로 나오시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다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안녕!